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성스러운 말을 깼고요. 요정 다 썼죠. 패널 게임 좀 하러 왔습니다. 집에 들어오면 담배이 아저씨가 알아들어오시네요. 뭐 모든 돈좀다 갔으니 한 번에 끝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요? 던전 만들기 기초를 자 길이 다 이어져야 돼서. 빼고 웬만한 패널이 다 있어서 빠르게 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그 다음에 두 방향 중간 보스 귀찮죠? 자, 됐습니다. 첫 번째 던전 맵이 심플해가지고 너무 맞았네. 루피 나왔고 지금 보물상자 몇 개 중에 하나가 보스 키가 있을 거라 귀찮지만 끝까지 다 가봐야 돼. 헐 매직. 바로 나오네. 하긴 불을 붙일 필요가 없네요. 유령 없애면 나오는 거라. 헐, 이것도 아니었어?
켜라. 스위치 누르면 보물 상자 요거였네요. 여기 먼저 할걸. 그러면 옆에 방 안 가도 됐는데. 여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. 이건 귀찮았어. 기다리면은 열리고 저도 보스 뭐 나오지? 꼬릴인가요? 떨어지면은 안 되는데? 그냥 제자리 제시가 있으면 편하네. 끝났습니다. 클리어 했고요. 만들어야죠. 자, 보스는 편한 게 좋으니까 얘로 하죠. 얘가 더 편하려나? 세 있는 다음에 시작 지점 여기로 하고 이게 옆방은 못 가네. 자물쇠도 있고 옆도 있고 보물상자가 없구나. 여기 좋겠네. 없어서 요거 다섯 칸짜리로 끝냈습니다.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오다니. 아래로 갔던 것 같은데. 위로 가네. 그럼 여기서 보물상자 나오겠죠. 너 아니야. 루피네요. 그리고 밀면 보물상자 뒤에 너무 가까운데.
1루피. 감사합니다. 넣었다. 보스 펑키겠죠? 자, 귀찮은 보스이긴 한데 제 패턴이 단순해서 짭이었네요. 런 끝났습니다. 새로운 게 또 나왔겠죠? 일단 앵글러보. 아 이거 너무 귀찮아. 꼬리리가 낫겠네요. 세팅 하고 그다음에 막힌 방은 없나? 아, 봉상자 있어야 되니까. 이것도 괜찮고 이게 더 귀찮을 것 같아요. 나와서 바로 보물상자. 세팅이 기본으로 처음 얘기했을 때 세팅으로 가나 본데. 자,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요거는 오른쪽으로 가겠죠. 자, 완전 보스 방키 나올 테니까. 어? 안 나오네. 아랫방인가요?
받았고요. 생각해보니까 아 이미 내려와서 의미가 없네. 이게 되는데 다음엔 옵션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꼬리리 붉은 옷에 힘일 것 같은데. 어? 자, 세팅 좀 바꿔놓을게요. 계속 바꿔야 돼서. 자, 하트가 가득. 헐, 맵을 얼마나 채워야 되는 거야. 이거 귀찮아요. 그래. 루피 잔뜩 있는 거. 시작방 여기다 하고 없는 걸로 가득 채워야 되겠는데, 아, 결국에는 방 하나짜리가 있어야 되겠네. 아, 이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꼴인데. 공유상자 없는 거 없나요? 그러면 이렇게나 이렇게 연결될 것 같긴 한데. 두 칸짜리 위아래. 최대한 자물쇠를 안 넣고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입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. 이걸 빼자.
헐, 연결된 데가 없구나. 이거 빼고 세 칸. 14개는 너무 귀찮고 열쇠 하나 3칸짜리 이거 괜찮네. 계단이 지금 세 개 있는데 하나 연결이 왜 안 되지? 만드는 게 은근히 오래 걸리냐.
자, 내려오면 루피가 잔뜩 있는 방인데 어떻게 일로 갈 수밖에 없지. 이게 의미가 있나? 아, 여기 숨 서 있어요. 망했네. 박쥐가 먼저 죽어버렸어. 같이 죽이고 가면은 요 끝으로 보낼 것 같은 느낌인데. 오, 던전 보스 앞이네요. 아이고. 됐고. 어차피 이제 보물상자 없으니까. 그리고. 아, 좋았어. 스위치가 있구나. 자, 던전 보스 방에 들어왔습니다. 그때는 죽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. 가 가득 클리어했고요. 어, 소라야. 어, 하트. 아이디어 또 나왔나요?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